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를 또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현 씨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 에이블리스에서 글 쓰고 있는 그 장지영이 맞고도요. 또 직장생활 엄청 험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지용이는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친구인데 우리 지용이가 저한테 밤마다 전화를 아 그래 밤마다는 아니야. 여러분 혹시 우영우에 보시면은 그 우영우 선배 변호사님이 우영우 씨가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다그치면서 이랬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그거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지용 씨가 밤에 그렇게 내가 회사 갔다 오면은 그 시간이면 그 시간이야 전화가 되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회사 일이 다 보고 저한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화를 주는 지용 자폐성 장애가 어떤 장애지? 아 좀 저 같은 수준도 있지만 또 소위 말해 봉사활동 시간에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서 함부로 못 말합니다. 그래서 전 이거를 가끔 연설할 때 똑같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나는 또 대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게 됐잖아. 자폐성장애 친구랑 사회 관계,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움, 눈치라고 하나?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친구라는 게 없어서 우영우의 동그라미 같은 친구는 오히려 학교와 관련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친구라는 게 나중에야 생긴 거였고요. 인간관계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솔직히 있던 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폐성 장애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자폐성 장애는 뭔가 지적 장애, IQ가 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딱 맞아 떨어진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웅이나 앞에 제 친구로 또 나왔던 미정이 같은 경우도 글을 진짜 잘 써요. 정말 똑똑하고 또 아는 것도 많고 회사 생활, 취업 생활 되게 일찍 했잖아. 2013년. 그래, 딱 이제 11년 됐네. 근데 그때부터 지웅이가 제가 알고 지내는 동안 회사를 다녔다가 잘리고 회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냥 그 10년 동안 열댓 개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지웅이랑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장지용의 회사 생활기 첫 번째 취업했던 데가 어디였지요? 사실 장의개발원 출신이에요. 전 사실 대학교 졸업식 끝나고 집에 가던 버스 안에서 합격전을 받은 거예요. 이거 봐, 우리 지용이가 이럴 정도로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계속 일하지 왜? 계약 만료됐습니다. 아 계약.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는데 아주 많은 경우가 비정규직으로 그냥 계약직으로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에이블뉴스에서 자주 얘기하는 글 중 하나. 장애인 정규직을 많이 편성해야지 맨날 갈아 근데 솔직히 좀 속되게 말하면은 장애인이 무슨 티슈입니까? 그래 여러분 그 에이블뉴스라고 장애 관련된 언급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사가 있는데 지용이가 거기 칼럼니스트로 수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용이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장애인들은 취업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맨날 잘린다. 본인의 경험담을 엮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해고를 많이 됐잖아 지용아. 그럴 때 너가 느꼈던 게 뭐야? 아 내가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됐나? 아니면 뭔가 내 개인적인 문제인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회사에서 장애인을 잘 대우하지 못하는 건가? 어떤 거에 가까웠어? 마지막이 좀 더 가깝고 나는 솔직히 평가하면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엉간 힘을 써야 할 사람들이 장기판에 말 같은 존재가 처음 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일이 없어졌다든지 뭐 회사 방침 바뀌었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맨날 회사가 별의별 사정을 들이대면서 능력은 아쉬운데 방침 바꾸기 위해서 뺀다고 한 적 있었어요. 나는 이거를 듣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처음엔 저도 아 그래 회사 사정이 좀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열 번을 막 그냥 나한테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듣다가 이거는 나는 자폐성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국에 그 허들을 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냥 친구로서 내가 느끼기에는 아 솔직히 저도 잘리기 싫은데 계속 다니고 싶었으면 다니고 싶었는데 거의 솔직히 능력 없어서 잘린 거는 거의 딱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너가 장애 관련된 기관에서도 꽤 일했잖아 몇 번. 아 그렇긴 한데 그런 쪽에서는 또 정규직 다자 합의 다 했, 사인 다 합의 다 했는데 이번 좀 엉뚱한 데서 문제 생긴 게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겠다 해서 아 대체로 비장애인들이랑 너가 계속 일을 했잖아. 그러면 너가 당사자로서 느끼기에 회사 생활 하는데 어땠어? 뭔가 불편함이 너도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 업무할 때 좀 사인이 가끔 안 맞을 때도 있었고 또 왔던 때는 좀 사장이 좀 소위 말해 꼰대여가지고
너무 밀어붙이는 업무를 많이 하셔서 맨날 안 되면 되게 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셔가지고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요구하신 게 문제였지. 소위 좀 속되게 말하면 도망쳤죠. 너가 나간 적도 있어? 그건 제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게 그때 의사 진단서가 빨리 그만두지 않으면은 잠적을 한 적도 있고. 자폐성 장애인 분들한테 압박을 많이 주는 게 되게 크리티컬 하잖아. 되게 위험한 일일 때가 많이 있잖아. 그렇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진짜 천사 같은 선생님이셨어. 선생님 우리 반에 자폐성 장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근데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잘 못하고 하니까 세워놓고 수업 시간 중에 그 천사 같은 선생님이 그 학생 뺨을 싸대기를 정말 애가 볼이 빨개질 정도로 쳤어. 나 그런 장면을 나 아직도 그게 너무 그 항상 웃어주고 막 그랬던 선생님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그게 막 화나서도 아니고 그냥 자폐성 장애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얘가 행동이 교정되고 바뀐다고 고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신 사실 그 관련 연구 국내에서도 몇 번 시도된 적이 있는데 결론은 자폐 이런 분들이 자폐성 장애인들은 그런 학교폭력 등의 위협에 매우 많이 노출돼 있고 거의 솔직히 극단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돼요. 그래도 직장에서 웃었던 얘기가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제가 회사에 점심을 먹었는데 곰탕이 나왔던 거예요. 곰크리 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닭곰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는 굿즈도 곰탕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에피소드에 제 이야기 쓴 거였어요. 아 진짜? 아니 야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는 왜 나왔어?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서울시 때문에 안 됐던 그 회사였습니다 사실.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랬는데도 회사를 다니고 싶은 뭔가 그런 좋았던 순간들도 많이 또 있고 했던 거야? 그 다면평가 위에 사람들을 명단 뽑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면평가 멤버들을 제가 나름대로 딱딱딱 원규칙 나름대로 정했는데 나중에 떠나고 나서 그때 잘 했냐고 물어보니까 잘 돼서 그건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잘 뽑았다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이 회사에서 꼭 한 번 성과 쓴다면 꼭 그거 꼭 쓸 정도예요. 여러분들 RTV 보신 분들은 좀 덜 아시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봉사활동 시간에 모시는 분들 같은 게 많을 거라고 믿어요. 장애인들 봉사활동 시간부터 같이 일하거나 또 같이 수업 듣거나 그럴 때 보는 것이 더 장애인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또 긍정적 변화를 이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또 장애 관련 문제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들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처음 겪었을 때 좀 당황할 수 많다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자폐인들은 처음 보는 환경 긴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사전에 시범 등이나 최소한 PPT라도 만들어주셔서 그런 자료를 넣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뭐 특별한 거를 시작할 때는 좀 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지 않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지금 그러면 거꾸로 너는 회사 생활을 진짜 여러 군데서 많이 해봤잖아. 네. 자폐성 장애인 후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실 분들한테 조언해줄 건 뭔가 없을까? 일단 중요한 거는 회사는 회사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회사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을 다른 비자폐인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그 미국 갔을 때 거기 아마존 회사 유명한 회사죠. 아마존 갔는데 자폐성 장애인 직원이 우리 회사 생활 하는데 나 이런 게 필요하다 나 이런 것만 같이 생각해 주면은 나 같이 잘 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쿨해 보이는 거야. 너가 전 직원들 앞에서 너에 대해서 소개하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든 직원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너가 가져봤다면은 나는 너가 훨씬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고민을 들어보고 싶어. 회사 왜 나는 왜 안정적으로 못 다닐까 이게 걱정이야 지금. 방심하지 마라. 아니 왜 방심하지 말라는 게 맞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안심하고 좀 먼저 해보려고 한 순간에 끝나버리니까. 안심하는 순간 회사 생활이 끝나버렸어 항상. 아, 나 진짜. 오케이 그러면은 방심하지 말고 우리 회사 생활 계속 해보자죠. 우리 지웅이는 정말 글을 잘 쓰고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항상 하이톤 하이피치 늘 신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진을 또 잘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웅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회사에서 찾아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PPT도 꽤 하고요. PPT. 아, 네, 오케이. 또 사무의 경험도 많고 또 제가 행정 경험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특히 총무, 뭐 인사 이런 쪽 일이면은 좀 꽤 많이 합류해봤습니다. 지용 씨 수당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수당 그거는 일단 뒤에 얘기해보고. 네, 개별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최저임금 연동에는 이제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 솔직히.